배우 성훈이 아이돌 마스터로 변신했습니다. 아이돌을 꿈꾸는 소녀들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아이돌 마스터 꿈을 드림에서 천재 프로듀서로 분한 성훈. 근데 현실적으로 저는 굉장히 노력을 해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사람이라서 천재성이랑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소녀들 사이에서 당당히 센터 자리를 차지했는데요. 저희 드라마의 주인공이 아이돌들인데 그래서 저는 자리 배치가 좀 아이돌 옆에 살짝 빠져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좀 민망한 자리에 좀 배치를 받았네요. 오늘 이 자리가 다 전작 아이가 다섯 때문이라고 하죠. 또 아이가 다섯이라는 드라마가 이 드라마를 얘기를 하고 있는 중간에 좀 잘 돼서 좀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은 알아봐 주시고 있는 와중인데, 그리고 원작 자체가 워낙 팬텀 형성층이 두터웠기 때문에 이거 한번 시도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거고요. 과연 성훈은 걸그룹을 꿈꾸는 소녀들과도 아이가 다섯의 연상 커플만큼 완벽한 케미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드라마 아이돌 마스터 꿈을 드림에서 확인하세요.